만돌이 윤동주. 만돌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전봇대 있는 데서 돌재기 다섯 개를 주었습니다. 전봇대를 겨누고 돌 첫 개를 뿌렸습니다. 딱! 두 개째 뿌렸습니다. 세 개째 뿌렸습니다. 딱! 네 개째 뿌렸습니다. 아, 불쌍! 다섯 개째 뿌렸습니다. 딱! 다섯 개에 세 개. 그만하면 되었다. 내일 시험 다섯 문제에 세 문제만 하면 손꼽아 구구를 하여 봐도 허양 60점이다. 볼 거 있나? 공짜러 가자! 그 이튿날 만돌이는 꼼짝 못하고 선생님한테 흰 종이를 바쳤을까요? 그렇지 않으면 정말 60점을 맞았을까요? 연탄 한 장, 안도현.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.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.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.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.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.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도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.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.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. 나는